안녕 크롱 반가워요. 제가 오늘은 용산매님이 요청하신 떡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용산매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출발 출발. 재료 소개할게요. 떡국떡, 만두, 고기, 계란, 마늘, 대파, 김, 후추, 소금. 이게 답니다.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주시면 돼요. 스더스 반 갈라서 마늘 세쪽 다져주세요. 물은 1.2리터 정도 넣을게요.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어야 돼요. 고기를 처음부터 넣으면 고기에서 핏물이 나와가지고 이거 맛이 없어지거든요. 끓는 물에 고기를 팍 익혀야 돼요. 물 끓을 동안 지단을 만들게요. 계란 두 개로 해서 흰자하고 노른자 분리해가지고 흰자는 그냥 부치면 되고 노른자만 풀어주세요. 이제 끓으니까 고기를 넣을게요.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한번 살짝 익혀주세요. 고기가 끓어오르면 거품을 좀 살짝 걷어내주세요. 끓어서 고기가 좀 익었죠? 그러면 이제 떡을 집어넣어요. 만두도 그냥 놔두면 떡이 들어붙으니까 좀 저어주세요. 끓을 때 마늘하고 파 넣어요. 소금은 티스푼으로 하나 반 정도 넣어주세요. 먹어보고 간이 싱거우시면 더 넣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드실 분은 소금만 넣어서 드시고, 아니면 입맛이 좀, 나는 좀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다시 2분의 1 티스푼을 넣으세요. 날라는 고향의 맛을 좋아해서 꼭 넣어야 돼요. 지단이 다 식었으니까 이제 썰어볼게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썰어주시면 돼요. 먹기 전에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 지단으로 올려주세요. 김은 4분의 1쪽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고명으로 홍고추 살짝 올려주세요. 여러분 새해 떡국이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시고 나이 한 살씩 드세요. 제가 이제 떡국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떡국 드시고 한 살씩 더 드세요. 만두도 하나 먹을게요.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그럼 바이바이.